사람들의 둥지는 이곳이고요. 좌표는 X87, Y447입니다. 아우베어 둥지에서 내려와서 아우베어를 만날 수 있는데요. 아우베어는 성공 몬스터가 아니고요. 동물 언어의 물약을 먹고 아우베어와 대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Something tender. Won't even have to chew you before I feed you to my son. Soft meat. Soft beat? 아우베어와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옆으로 올라가서 고지대를 선점하고 아우베어와 전투를 시작하면 유리하게 아우베어와 전투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아우베어 새끼를 야영지에 초대하려면 아우베어 새끼를 제외한 아우베어 엄마만을 사냥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베어를 사냥하고 나면 이벤트가 발생하는데요. 새끼 아울베어가 아울베어 시체를 먹는 이벤트를 본 뒤 아울베어를 살려둔다 선택지를 골라주시고요. 아울베어 시체를 파밍하면 부러진 창 머리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베어의 둥지 오기 전에 참된 영혼 에도윈의 시체에서 부러진 창 자루를 먹고 아이템 창에서 부러진 창 자루와 부러진 창 머리를 조합하면 절대자의 시야라고 하는 정말 쓸만한 무기를 조합하실 수 있습니다. 고급 갑옷도 덤입니다. 이벤트를 보신 후 고블린 수경지에 가야 합니다. 고블린 수경지의 위치는 이곳이고 좌표는 X106에 Y424입니다. 수경지에서 고블린들에게 붙잡힌 새끼 아울베어가 있는데 아울베어에게 말을 걸면 치킨 게임을 해야 하고 치킨 게임을 적당히 하시다가 아울베어에게 말을 걸면 게임을 끝내고 야영지로 초대하는데 고블린들을 모두 죽여야만 합니다. 고블린들을 죽인 후에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야영지에서 아울베어가 등장합니다. You recognize the... 첫 번째 등장은 무조건 숲으로 떠나니 걱정하지 마세요. 또 시간이 지나면 야영지에 두 번째로 방문하는데 The cub pecks at a crimson splash on his leg. 주사위를 굴리시는데 성공하시면 귀여운 아우베어를 펫으로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He holds out his paw. As the wound closes, the cub begins testing his weight on the leg. Little beast chirps brightly in recognition.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여운 아우베어와 함께 즐거운 게임 되세요.